안녕하세요. 소윤이에요. 저는 지금 친한 언니들이랑 이렇게 호텔에 와 있는데 오늘은 제가 호텔에서 이제 물놀이를 하러 가는 날이에요. 에뛰드에서 이제 신제품으로 액티브 프로프라인이 나왔는데 이제 그것들로만 설명을 해드리면서 같이 메이크업을 하고 같이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아주 편하게 저랑 같이 놀러 왔다는 그런 느낌으로 영상을 같이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에뛰드에서 완전 초강력 워터프루프 라인으로 액티브 프루프 라인이 신제품으로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 저는 오늘 다른 제품들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 제품들로만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다 해줄 거예요. 렌즈는 우선 메이크업을 다 하고 나서 껴주도록 할 거고, 저는 지금 호텔에 오자마자 세수를 하고 이렇게 기초에 들어가기 전에 카메라를 켰으니까 간단하게 기초 케어부터 시작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으로 기초 겸용으로 해서 제가 발라줄 거는 이 제품인데, 이거는 액티브 프루프 쿨다운 수딩 젤이에요. 이게 즉각적으로 수분이랑 진정 효과가 있는 제품인데, 원래 수딩 젤 같은 거는 사용을 하면 되게 이렇게 수분이 금방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되게 땡기잖아요. 이거는 제가 발라보니까 그런 거 없이 되게 촉촉하게 이렇게 머물러 있더라고요. 수분 크림으로 진정을 하는 느낌? 이게 어플리케이터가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돼 있는데 이렇게 짜면 나와서 롤링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 물놀이를 가거나 이제 야외를 갔을 때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에 되게 간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막 좀 밖에서 놀고 이래서 이런 쪽이 팔 부분이 되게 많이 탔거든요. 이게 햇볕에 그을렸을 때 이렇게 진정 효과도 주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일단 제가 피부에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라서 이거를 먼저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좋은 게 되게 순해서 몸뿐만이 아니라 얼굴에도 발라도 자극이 없어요. 이렇게 살짝만 발라주고 메이크업을 시작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수영장에서 놀 건데, 저희가 야외 수영장에서 놀 거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햇볕에 조금 그을릴 것 같아서 이걸로 가지고 가서 언제든지 샥샥샥 하면서 진정을 시켜주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툭툭 두드려서 수분감을 조금만 줄게요. 그리고 이제 바로 제가 두 번째로 사용할 제품은 이 제품인데, 이거는 액티브 프루프 아쿠아 쿨링 선 워터 입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유가 조금 덜 촉촉하잖아요. 그래서 크림 대신에 촉촉한 타입의 선워터를 이용해서 수분감도 주고 그 다음에 자외선도 약간 이렇게 차단을 시켜줄 거예요. 어플리케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이게 선워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르면은 피부색이 조금 바뀌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소리도 들어보면 진짜 엄청 물처럼 되어 있어요. 손등에도 이렇게 발라줘도 이런 색 같은 게 안 나오고 이렇게 그냥 워터리하게 쿨링감이 드는 제품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 그 물파스 같은 그렇게 생겼어요. 되게 물파스 보면은 바르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넓게 발라주면 엄청 편해요. 이게 되게 워터리하게 밀착돼가지고 바른 듯 안 바른 듯하게 진짜 완전 내추럴하게 연출할 수 있는 선워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조금 촉촉하고 이러니까 많이 번들거릴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피부에 보호막만 씌우는 느낌? 자극도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진짜 평소에도 수분크림 대신에 이거를 사용해도 될 정도? 이렇게 꼼꼼하게 여기까지 발라줍니다. 이렇게 촉촉해졌어요. 저는 그리고 선스틱을 이용해서 한 번 더 피부 위에 이렇게 덧발라줄 건데, 이거는 실키 글라이드 선스틱이에요. 뭔가 이번에 제품들이 다 사용하기 간편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거를 피부에 그냥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선워터는 약간 피부에 보습과 보호막을 형성하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이렇게 바르면 피부가 이제 선글라스를 쓰는 느낌? 피부에 선글라스를 씌우는 느낌이에요. 되게 그리고 좀 발림이 되게 부드러워서 뭉치거나 저는 약간 번들거릴 줄 알았는데 이것도 역시 번들거림이 하나도 없고 되게 산뜻하게 연출이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조그매요. 미니미 해가지고 평소에 메이크업을 연하게 했을 때도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그냥 언제든지 이렇게 위에다가 덧발라도 하나도 뭉치거나 뜨지도 않아서 수정하기 되게 간편하게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싼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 만족을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번에 뭐 저번에 세부 여행을 가서도 선크림을 듬뿍 발랐는데도 피부가 다 탔었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싼 제품이 잘 안 맞는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에뛰드에서 나온 제품들이 되게
되게 촉촉하면서 진짜 피부가 상하는 게 하나도 없이 그렇게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이렇게 촉촉하게 마무리해줍시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니까 한층 피부가 더 촉촉해진 느낌이에요. 이제 피부 메이크업을 들어갈 건데 베이스를 해줄 거예요. 베이스는 액티브 프루프 리퀴드 피팅 베이스 내추럴 베이지 컬러를 이용해줄 겁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물놀이를 할 거니까 무거운 제형의 파운데이션보다는 이렇게 피부톤과 홍조를 커버해줄 수 있는 워터프루프 제형의 선베이스를 사용을 해줄 건데 일단 색상은 제 피부톤과 잘 맞는 베이지 톤의 베이스고요. 이런 식으로 좀 묽은 제형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부위를 나눠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게 다른 베이스 제품들이랑 차이가 있다면 발랐을 때 좀 신기하게 쿨링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바르면서 이제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니까 피부 메이크업이 뜨지 않고 되게 잘 먹는 것 같아요. 원래 보통 우리가 막 피부가 뜨겁고 이러면 화장이 다 뜨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거를 발라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열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피부 온도를 좀 낮춰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베이스 제품으로 나와가지고 커버가 진짜 아예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 피부에 있던 붉은기들이 전부 다 커버가 돼요. 저 홍조 엄청 많은 거 아시죠? 근데 다 커버가 되네요. 신기해요.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줍시다. 보이시나요? 커버된 거?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순하게 나와서 이런 모공 같은 부분에도 부담을 주지 않게 바를 수 있어요. 특히 제가 여름 되면은 피부 베이스 하기가 좀 무서워지는 게 저는 땀이 나면은 코에 땀구멍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모공에서 송송송송 땀방울이 맺혀서 그 모공이 더 넓어지고 넓어지고 해서 블랙헤드가 더 좀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 하나 없이 되게 깔끔하게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워터프루프가 완전히 강하게 잘 되니까 이렇게 한 번에 바르면 픽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땀이 났을 때는 이제 제가 이따가 소개시켜 드릴 티슈 같은 제품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한번 닦아내고 이 베이스로 얇게 좀 펴발라서 수정을 해주면 완전 감쪽같이 수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특히 헬스장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헬스장에서는 운동을 별거를 안 해도 땀이 되게 많이 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베이스를 바르고 가요. 그러면은 얼굴에는 땀이 잘 안 나고 이게 땀이 나도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올 여름에 뭔가 계속 이것만 쓸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약간 꿀팁을 소개시켜드리자면 앞에 이제 보여드린 선 제품이 선워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스틱이 있었잖아요. 일단 이렇게 선워터랑 베이스랑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면 촉촉한 피부를 이제 연출할 수가 있고 베이스로 이제 뭐 선스틱이랑 피팅 베이스랑 사용을 해주면 피부가 조금 보송보송하고 매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쁘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했지만 선스틱이랑 선워터가 확실하게 차이점이 큰 제품들이어서 취향대로 골라서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브로우를 이제 해줄 차례인데 브로우는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액티브 프루프 브라우 앤 헤어 드로잉 팁 다크 브라운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일단 이 제품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플리케이터가 이것도 조금 신기하게 나온 편인데 이런 식으로 뒤에를 돌리면 이렇게 나오는 제품입니다. 색상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예요. 이게 제가 메이크업을 전체적으로 조금 연하게 하다 보니까 좀 진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색상은 진한데 진짜 자연스럽게 그려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냥 이게 제가 놀러 온 거여서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겸용으로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저는 이걸로 브로우를 먼저 그려주고 여러 군데에 많이 사용을 해줄 거예요. 보시면 이게 약간 사선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평평한 모양으로 일자로 그려주고 사선 모양의 끝부분을 이용해서 눈썹 끝에 라인을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대충 모양을 잡아서 그려줍니다. 짠! 이런 식으로 눈썹을 대충 그려주고 그리고 저는 라이트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헤어라인이랑 이제 쉐딩을 같이 해줄 거예요. 라이트 브라운은 약간 이런 색상입니다. 조금 더 황토끼가 조금 많이 도는 컬러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묽어서 이렇게 겸용으로 사용해도 티가 안 나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손가락으로 롤링도 해주고 뭔가 평소에 사용하는 쉐딩보다 편한 것 같은데?
그려주고 남은 여분으로 애교살도 그려줄게요. 그러고 헤어라인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메이크업으로 들어갈 건데 아이메이크업은 솔직히 제가 좀 진하게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물놀이에서는 아이메이크업보다 피부 메이크업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액티브 프루프 라이너를 이용해서 해주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요 세 가지 컬러를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로지 브라운, 밀크 쇼콜라, 허니 브론즈예요. 우선 저는 메이크업을 좀 진하게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요 로지 브라운 컬러를 먼저 이용해주도록 할게요. 요런 컬러고 이걸로 눈 앞쪽이랑 눈 쪽에를 먼저 이렇게 채워주고 요 밀크 쇼콜라 컬러로 라이너를 아주 살짝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터프루프 라이너들은 보통 조금 매트해가지고 뻑뻑하게 발리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 그대로 확 굳어가지고 막 번지거나 이럴 걱정도 없고 뻑뻑해서 뭐 펜슬이 부러진다거나 이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해주고 여기 또 애교살을 살짝 그려주고 이제 이 허니 브론즈 컬러를 이용해서 눈 언더 부분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근데 솔직히 뭐 막 이런 물놀이 갈 때는 아이메이크업을 하면 번거로워서 조금만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틴트랑 블러셔를 같이 발라줄 건데 제품은 이 제품을 이용해 줄 거예요. 쉴드웨어 컬러 틴트. 우선 색상은 세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제품은 나마스테 요가 핑크 컬러고요. 풀파티 레드, 피티 받은 헬시 코랄.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저는 나마스테 요가 핑크랑 이제 요 레드 컬러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지워도 착색이 엄청나게 좀 강력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바르면 수정을 거의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틴트입니다. 나마스테 요가 핑크랑 이제 레드 컬러를 같이 사용을 해줄 건데 나마스테 요가 핑크 먼저 발라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약간 핑크라는 느낌이 여리여리하게 발려가지고 굉장히 제 취향이더라고요. 그리고 제형 자체가 촉촉하게 발리고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되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데일리로도 굉장히 많이 바르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이게 제가 바르고 뭐 물을 마시고 이제 수영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물에 닿아도 지워지지가 않고 이렇게 막 보통 틴트 바르면은 물 닿으면은 이렇게 틴트 물 떨어지잖아요. 김치 국물처럼. 근데 이거는 그런 현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물로만 이제 지우고 3일 동안 좀 있어 본 적이 있는데 진짜 타투한 것처럼 3일 동안 하나도 안 지워졌어요. 저는 이걸로 입술도 같이 바르고 이렇게 블러셔도 콕콕콕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이 진짜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워터프루프 제형이라는 거에 제가 편견이 있어서 워터프루프 제품들을 이렇게 바르면은 뻑뻑하게 발린다는 느낌이 클 것 같았는데 이번에 에뛰드에서 나온 제품들은 진짜 뻑뻑하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오히려 촉촉한 워터프루프 촉촉하게 발리는데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탁 뽀송하게 마무리되는 타입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줬으면 이제 레드 컬러로 이 위에다가 살짝 덮어줄 겁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잔머리를 살짝 정리를 해볼 건데요. 물놀이 할 때 저는 이제 헤어라인을 조금 신경을 쓰는 편이어서 이렇게 빈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좀 잔머리를 채워넣는 편이거든요. 근데 물에 닿으면은 이게 이렇게 다 들리고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고정을 해줄 거예요. 이번에도 에뛰드 액티브 프루프 잔머리 픽싱 카라입니다. 이곳은 이제 마스카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어요. 저는 이거를 언제 사용을 해봤냐면 운동을 다니니까 운동할 때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진짜 흐트러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우고 고정이 완전히 확 돼요. 그리고 뭐 운동할 때뿐만이 아니라 데일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워터프루프를 굳이 원하지 않아도 평소에 잔머리 고정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짠! 이렇게 깔끔하게 헤어라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머리를 살짝 묶어주고 렌즈를 껴주고 올게요. 짠! 저는 이제 이렇게 준비를 다 하고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으로 갈 건데 가기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요. 이거예요.
샤워 티슈인데 이거는 제가 좀 간편해서 많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티슈 이제 케이스에다가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렇게 낱개로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닦아주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할 때도 제가 집이 가까워서 헬스장에서 샤워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샤워를 안 하기에는 너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땀난 부위만 닦고 집에 가서 이제 샤워를 하고 약간 이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이거는 제가 진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는 아이싱 쿨러거든요? 아이싱 쿨러인데 되게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마사지를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피부에 열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낮추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사용을 해줘도 이렇게 이쪽 면이 시원해서 피부의 온도가 많이 이제 좀 낮아져요. 이거를 뭐 굳이 마사지를 할 때가 아니어도 저는 이렇게 피부에도 사용을 하고 이렇게 탄 곳이나 뭐 피부가 많이 상했을 때 마사지를 많이 해줘서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쿨링제 바닥이 시원함을 오래 유지시켜줘가지고 피부 진정에 굉장히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사지하기에 굉장히 편해가지고 평소에 뭐 물놀이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다리가 부었을 때 이럴 때 사용해주면 진짜 좋아요. 제가 이제 몸이 조금 자주 붓는 편인데 특히 다리가 좀 많이 붓는 편이거든요. 그럴 때 다리에다가 이 수딩젤 있잖아요. 아까 소개시켜드린 쿨다운 수딩젤을 이렇게 발라주고 이 위에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엄청나게 시원해지고 붓기가 좀 빠져요. 계속 이렇게 해줍니다. 저는 틈날 때마다. 어, 시원해. 그럼 저는 이제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빠 잡아봤다. 아니 저 옷 뒤에 원래 저렇게 파여 있는 거야? 안 잠근 거. 언니. 어 시원해. 그지? 이거 에뛰드 누구야? 붓기 빼자. 아 붓기 빠져? 붓으신가요? 저희 이제 놀러 가도록 할. 안녕! 안 돼, 이거? 까워! 어, 아닌데? 따뜻해! 따뜻해! 자,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심장에 물을 묻혀야 됩니다. 뭐라고요? 심장에 물을 묻혀야 된다고요. 거기 심장 맞나요? 제 심장은 여기 있어요. 따뜻해? 물놀이 하는 걸 찍어야지. 야! 어때? 나 멀쩡해? 얼굴 비볐는데? 지워지지 않아요. 야 근데 진짜 가만히 있다 블러셔도. 아니 하자 하지 마. 야! 화장은 그대로 있네요. 화장은 그대로인데 예쁨도 그대로인가요? 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물놀이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비포 애프터 보셨죠? 특히 저는 완전 놀란 게 눈썹이 진짜 하나도 안 지워졌어요. 대박이야. 아까 막 그러고 놀았는데도 언니들이 보고 야 너 화장 진짜 안 지워진다고 엄청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뿌듯했는데 계속 빠트리더라고요. 그러고 제가 아까 전에 그래도 야외에서 놀아가지고 피부가 조금 여기가 좀 타가지고 이렇게 계속 룰링을 해주는 중이랍니다. 이게 겉으로 그냥 그래 보여도 진짜 시원해가지고 붓기랑 그런 게 진정이 엄청나게 잘 돼요. 나도 여기 눈썹 아까 한 번 보여줄래? 뭐야? 아까 내 브로우 쓴 거? 어. 안 지워졌다. 나도 이거 썼는데 눈썹 하나도 안 지웠어. 봐봐, 안 지워져. 아까 언니가 눈썹만 제 거를 빌려가서 눈썹만 했는데 여기 다 지워지고 언니 눈썹만 안 지워졌어요. 저는 놀랬던 게 진짜 다른 거는 솔직히 다 그렇다 쳐도 진짜 립이랑 여기에서 진짜 깜짝 놀랐어. 봐봐 립이 그대로 있어요. 눈썹이랑 눈썹도 안 지워져 이래도 입술도 진짜 수정 한 번도 안 했는데 그치? 근데 또 클렌징으로 하면 또 잘 지워지던데? 맞아.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손목이랑 이렇게 아이라인 발색해보고 나서 클렌징을 했는데 물로 하면은 진짜 하나도 안 지워져서 좀
아 어떡하지 싶었거든요. 클렌징 제품으로 이제 이중세안으로 하면은 아예 진짜 깔끔하게 지워지더라고요. 엄청 놀랐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추워가지고 저녁 먹고 씻고 그리고 달릴 거예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제품 정보는 다 더보기란에다가 적어놓도록 할게요. 다같이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안녕.